자, 의대를 준비하시는 전국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은 이제 의대 면접에 특화된 시간. 그래서 제목도 어떻게 뽑았어요? 의학 면접. 이렇게 대응하자. 그죠? 요런 식으로 대목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자. 어떻게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 그죠? 보통 이제 의대 면접 쪽이요. 보통은 MMI 쪽으로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또 인제대, 이런 대학들은 MMI 미니 다중 면접을 진행한다. 그 외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학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고, 물론 의과대학 면접이 공개된 대학들이 한 10개 정도 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일단 비공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많은 대학들이 의대 면접 자체를 대학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응? 이 시간은 이거 어떻게 대응하냐,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 문제가 좀 있죠.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는데 상품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가, 이거를 당연히 어때요, 소비자들 알아야 된다. 의과대학도요, 면접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왔다. 사실 이거 공개되는 게 맞잖아. 근데 많은 대학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가, 이렇게 대응하자. 어떻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이야? 보통 이제 제 교재가 의과대학 심층 면접 교재로서 면접의 정석, 면접의 정석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에 대한 보충 강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교재를 갖고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이 교재, 면접의 정석이라는 교재를 갖고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갔을 때 조금 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쉽지 않겠나,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 대응하자.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강글에서 개강글 해가지고 이제 전국의 의과대학들을 가나다 기역령 순서대로 쭉 모아놨습니다. 그쵸? 쫙 보니까 어디 계세요? 계속 올라가 있지. 계속 올라가 있어.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대학별 특징들. 근데 다 할 수는 없지. 지금 개강이야.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대학들, 고대학들을 위주로 이제 한번 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 여기까지는 OT지? 그렇게 진행을 해보자. 보통 의대는요, 이제 일단 이제 여기서 보면 앞부분부터 이제 가천대를 좀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대, 뭐 요런 대학들, 뭐 여기서 두 대학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형별로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도요, 이제 학종그래가 15명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의대가요, 많은 대학들이요, 거의 모든 대학이라 그랬어. 이제 등급, 수능에 등급까지 있습니다. 학종이나 논술이나 등급까지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세 개 영역? 우리 수능 네 과목, 국영수, 과학까지. 세 개 영역 합이 3. 그러니까 각 1등급이지. 세 개 영역 합이 4. 또는 4개 영역 합이 5.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등급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3개 영역 합이 선 각 1등급이야. 그 다음에 112. 상당히 힘들죠. 여러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야? 모든 대학들이 또요, 과학 과목이 두 과목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한 과목만 하면 그런 식으로 좀 편할 텐데. 과학까지 대부분이 두 과목. 등급까지. 세 개 영역 합이 3, 세 개 영역 합이 4, 네 개 영역 합이 5.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야? 수능 등급까지 굉장히 센 거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학생부 종합이다 또는 논술이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돼? 수능에 올인해라. 그렇죠? 수능 등급컷을 이 정도 맞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선생님 학생부 종합적으로 제가 1학년 때부터 생기부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목표로 생기부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잘하면 뭐하냐? 등급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결국 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생님 저는요 수학을 너무 잘해요. 논술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럼 뭐하냐? 등급이 안 나오는데. 결국 의과대학을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가든 논술이든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어떻게? 이거 맞춰야 돼. 결국은 수능에 올인해라. 수능에. 알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돼? 수능에 올인해라.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가천대부터. 가천대가 이제 15명 뽑습니다. 여기도 가천대가 15명을 뽑지? 15명 정원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이제 선호 많이 하죠. 두 대학이 좀 선호를 합니다. 보통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이 대학은 목표로 하다가 나머지 대학 격과지를 가잖아. 의과대학이 그러더라고. 의대를 가는 친구들 보면요. 메인 대학들은 몇 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대도 찾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성적이 탁월한 친구들 보면은 이제 인서울 의대로만 그런 식으로 이제 원서를 쓰더라고. 하여간 그러면 이제 그 가천대가 15명 뽑고, 이제 등급컷은 거의 이제 제가 등급컷 따로 얘기 안 한다. 어떻게 3개 영역 합이 3, 합이 4, 4개 영역 합이 5. 거의 그렇게 나온다. 물론 이제 카톨릭 간동대 같은 데는 등급컷이 좀 약하죠. 가장 약하지. 2개 영역 합이 3이야. 2개 영역 합이 3. 학생부 종합적으로 2개 영역 합이 4. 여기가 가장 약한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물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그럼 빡세겠지. 엄청나지 경쟁률이. 그렇게 되겠지. 자, 가천대 됐고 카드릭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가, 이거는 뭐 5대 의대 중에 하나잖아. 카대는. 그렇죠? 의과대학 선호하는 의대가 카대, 그 다음에 서울대, 뭐 연대, 성대, 울산대. 그러니까 의과대학 자체는요 보통 보면은 우리의 그 대학교 등급하고는 좀 틀리게 되지. 얼마나 많은 병원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의료 장비가 있는가. 물론 전통의 서울대가 가장 선호를 하지만은, 자 그러면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등급까지 따로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얘기 안 하면 거의 뭐 3개 합 3, 4 또는 4개 합 5 뭐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논술 우수자는 15명. 그 다음에 학계장 추천이 25명 있습니다. 25명. 그리고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공개가 됐죠. 보통 의과대학이 면접이 이제 공개가 이제 사실 돼야 되거든. 이게 근데 10개 대학, 카대. 예를 들어서 뭐 카대나 뭐 건양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문제가. 뭐 경북대도 공개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희대, 서울대, 부산대, 영남대, 인제대, 인하대, 한림대 그 정도. 한 10개 대학 정도, 요 대학 포함해서 한 10개 대학 정도만 면접 문제를 공개합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깜깜이야. 사실 이거 문제가 많죠.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상품을 파는데 이 상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소비자들을 위한 어떠한 선택권을 보장해드리는 길이잖아. 내가 여기서 선택할까 말까. 지금 내가 어떻게 뽑는데 작년 문제가 어떻게 나오니까 니네 이렇게 준비해라. 이거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의과대학이 공개를 안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거다. 그렇죠. 공개 안 한 대학 때는 미루어 이제 짐작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그러한 시간. 일단 이렇게 되고 여러분 선호하는 대학이 카대. 보통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게 등급컷이 어려워. 학종도 마찬가지야. 보통 대부분의 의과대학이요. 내가 등급컷이 됐을 때요. 보통 탈락률이 보통 아이들이 70에서 80%야. 탈락률이. 응? 10명 뽑으면요. 7명 정도가 거의 등급컷에서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 내가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에 올인해라. 그게 맞는 얘기다. 예. 조금 더 대학은 이제 또 다른 대학 한번 가보자. 경북대학교.
경상대. 그러다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이 또 나오네. 경희대하고 고려대학교. 그죠?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설명해보자. 우리 경희대와 고려대학이 있다. 인서울의대로서 많은 대학이 선호하고 이제 불행하게도 고려대학은 이제 우리 서울대 연고대 그랬지만 의과대학은 레벨이 좀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고려대는 이제 선호도 면에서 고 이제 밑에 단계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경희대학교 그 유명한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다. 이거는 등급컷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냐? 막 경쟁률이 엄청나겠죠? 경쟁률이 엄청 내신 좋은 애들 전부 다 달려든다. 그런데 경희대는 작년까지는 어땠어? 일반고 애들을 재작년까지 뽑진 않았어. 그러다가 많이 이제 선호를 안 했어. 그 작년부터는 이제 경희대학교 자체가 일반고 위주로 선발해.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반영률이 높아지겠죠. 경희대가 이렇게 된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 3배수지. 3배수인데 보통 경희대가 1.5 정도까지는 3배수 안에 들어갑니다. 내신에.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효과 내는 거지. 등값이 없다. 논술은 경희대가 르네상스전을 많이 뽑죠. 32명이면 많이 뽑습니다.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이 22명 많이 뽑는다. 이런 식으로 경희대를 이제 지원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입시에서 태풍에는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보통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누지. 일반전형 고교 추천과 고교 추천 2 나누는데 이게 이제 고교 추천수가 5배수야. 일반전형도 5배수죠. 근데 고교 추천 완이 이제 3배수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보통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5명이 될 거야. 그죠? 이게 16명. 이게 35명.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등급컷은 이제 고교 추천 2 전형에서 내가 학교장 추천을 받았단 말이야. 5배수 하나 들어. 수능 등급컷이 빡빡하죠. 고려대 역시. 특별한 얘기 안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세개합 3, 세개합 4. 뭐 이런 식으로. 고려대는 4개 합 5. 요렇게 돼. 그 다음에 면접. 요렇게 진행한다. 고려대 면접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면접이 서울대 일반. 자, 고려대 면접은 서울대 일반 전형을 쫓아가죠, 올해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재채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 면접 장서. 예, 그거 갖고 이제 병행해서 공부하시기 바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신대는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의대야, 특징이. 난 죽어도 의대 가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찾아. 고신대까지 찾았다. 정말 이 친구가 의대에 대해서 애착이 광대게 심하구나. 이 친구는 정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구나. 우리 이제 그렇게 평가한다. 고신대를 지원했을 때. 7명 뽑아. 올해 7명 뽑지. 고신대학이 7명 뽑는데 7배수야. 뭐 77이네, 77. 보통 이제 고신대는 이제 면접이 중요하죠. 7배수인데. 그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고신대 면접을 했더니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목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기독교 원리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 어떻게 와가지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 자, 하느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막 그러면서 이거 기독교 논리에 굉장히 충실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제 서울에서 보면은 그런 대학들이 이제 삼육대학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연대나 서강대나 재단이 카톨릭이고 또한 기독교지만 이게 이제 이게 거의 뭐 강요하고 그러진 않대. 여기는 좀 심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면접할 때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고신대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좀 알아야 된다. 자,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보자. 어떤 대학이 있는가? 아이고, 단국대가 나오네.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아이고, 서울대가 나오시네. 서울대가 나오셨네. 우리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서울대를 먼저 하겠다. 서울대학교. 보통 이제 우리가 서울대학은요, 이거 이제 75명 뽑아. 75명. 여기가 이제 30명 뽑아. 30명 정도 뽑아. 그치, 30명. 이렇게 뽑습니다. 아, 이 서울대 자존심. 그래, 일반 전형에 등급까지 없어.
이게 뭐야? 등급 없어도 최상위권 온다는 자신감. 그렇죠? 다른 데가 불안하니까 등급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은행들 등급이 널널합니다. 의대라고 막 세고 그러지 않아. 2등급 3개. 이렇게 됩니다. 지역은행도, 그죠? 이게 드디어 이제 서울대 자신감이지, 그지? 이렇게 해도 우리 학교는 없어도 다 1등급 맞는 애가 온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가 올해 정원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35명이 증가됐어. 35명. 이 많이 뽑잖아, 이게. 그죠? 지역균형. 30명 많이 뽑네. 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는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새 거, 칠판 새 걸로 한번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서울대인데, 그죠? 일단 서울대학이 지역균형은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암만 내신이 좋더라. 우리 그런 게 있어. 강남 명문고 A고등학교가 있다. 왜 그러냐? A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내신 1.00 B고가 굉장히 좋아. 그런데 서울대 직교는 당연히 전교 1등이야. 서울대 직교는 지원 못합니다. 왜 그래? 작년에 시작 우리 학교에서 직교는 의과대가 붙었어. 그럼 어떻습니까? 올해 일반전형 직교으로 뽑기가 좀 쉽지가 않지. 연속 이렇게 못 뽑아. 지역균형이 뭐야? 아, 돌아가면서 뽑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작년에 너희 선배가 의과대학을 갔기 때문에 직위으로 너는 가기가 힘들겠다. 일반으로 가거라. 그 직위는 뭐냐 문제 다른 거 없어. 서울대학교 직위는 그냥 인성명 좀 물어봐. 인성. 이놈이 의사를 돈 목적으로 돈 냄새 맡으려고 의사가 됐냐 이거야.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야. 저는요, 의사로서 소명의식이 있어요. 나는요, 돈 때문에 의사 간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 직윤에서는요, 강하게. 그렇죠? 특히 서울대 직윤에서는요, 네가 과연 뭐를 전공, 어떤 걸 전공할 건가? 이것도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이건 물어보겠죠, 학생. 뭐 이건 어떤 대학이나 다 물어봐. 면접에서.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할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오래전부터 신념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줘야죠. 선생님, 저 피부과, 성형외과, 아, 씨, 벌써 돈 냄새 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돼. 자, 서울대 일반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일반은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 이제 다중미니 면접 MMI라고 있지? 여기에 효시죠. 매년 이제 바뀌어져. 스타일이 바뀌어. 매년 바뀌어. 그 서울대에서는 뭐 사교육이 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해석을 해.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 방이 5개. 서울대 방이 5개. 방 4개에서는 우리가 제시문 면접이 들어가죠. 제시문 면접이 들어갑니다. 제시문. 재심은 갖다 대고 어떤 다양한 상황,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재심은 먼저 상황 재심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야? 서류. 서류 먼저, 서류 확인하는 먼저. 이거는 20분이 물어봐. 한 방에서 20분. 그 다음에 다른 방에서는 10분씩이니까 총 60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 질문 나오지. 추가 질문 나오니까 학생들은 죽으려고 그래. 이거 한번 갔다 오면 살 빠져. 그러더라고. 선생님, 하, 60분 동안 하는데 1kg 빠졌어요. 한 방에 200g씩 빠져버렸어. 200g 맞냐? 그방 다섯 개니까. 1kg 빠졌어요. 하여간 학생들의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 이제 서울대학교 됐고. 우리 당국대학이, 여기 계시네. 당국대. 당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당국대학교. 보통 이제 당국대도 역시 뭐 등급값은 다 의대는 제가 얘기 안 하면 다 똑같다 그랬어. 의대 등급값 합 3, 합 4, 3개 또는 4개 합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충 비슷하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당국대 같은 경우 많이는 안 뽑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이, 그 천안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서울의 인서울의대에서 안된 친구들 어떻습니까? 이것도 당국대도 지원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보니까 대표대학이 또 뭐가 나와? 아, 여기 성균관대학이 나오네요. 또 수도권 대학에서 최고의 보루 순천향대학이 나온다.
성균관 대학교 논술로 뽑는다. 논술로 너무 적게 뽑네. 10명. 글로벌 인재 성대 15명. 근데 성대는 올해 이제 면접이 없죠. 근데 일부 여러분 성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의대뿐 아니라 계열별에 따라서 면접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글로벌 그래서 면접이 있다. 면접은 심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 심층으로 나오면 면접이 정석. 그죠? 여러분들 그거 갖고 준비하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고 이제 등급칸만 맞으면 경쟁률이 확 줄어든단 말이야. 논술로 준비하신 분은 등급칸 맞으면 경쟁률이 확 줄어든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수도권 대학의 보호로 순천향대가 나온다. 순천향대학. 그래서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 작년에 1점대 거의 뭐 이런 대학들은요. 보통 보면 이제 그, 이 특히 학교생활 우수사는 내, 이 등급컷이 없어. 등급컷이 없단 말이야. 등급컷이 없다 보니까 경쟁률이 박타지고 내신이 뭐 1.0대에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비교과 좋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일반 학생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등급이 이제 일반적인 등급컷이 있는데 순천향대는 등급이 조금 약하죠. 아까 그래 4개 합 5가 아니고 4개 합 6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112야. 아이고 하나가 이게 굉장히 큰 거다. 최상위권은 이거 감사하죠. 순천향대. 자, 또 보자. 어떤 대학 있나?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보자. 야, 요새 이제 아주대학교 나오네. 아주대가 유명하게 된 게 아마 그때 저것 때문일 거야. 그 이국정 교수라고 아마 아주대에서 그 우리 그 누구야? 그 응급 진료 그래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고 그랬었어. 그죠? 뭐 남부 지역 응급 제 뭐 응급 팀장인가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선장 있잖아. 그분 뭐 이렇게 살리고 막 그런 게 언론에서 부각돼서 그래서 아주대 선호도가 좀 높아졌다. 실제로 그랬어. 언론 많이 타가지고. 자, 아주대학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주대학인가? 이게 이제 아주대 역시 이제 두 가지가 있대. 에이스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가 있지. 에이스 전형과 일반 전형. 그래서 에이스가 15명. 일반 전형이 15명.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뽑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면접이 이게 이제 그 아주대 면접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가 아주대가 공개가 안 됐네. 공개 안 됐는데 다른 대학 갖고 대충 이제 맞춰서 해야지. 또 어때요? 공개 안 된 대학인데 어떻게 설명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면접을 지도하면서 아이들한테 야 뭐 나왔냐? 물어보겠지. 공개 안 된 건.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공개 안 된 대학들은 문제를 재구성한 거야. 응? 우리가 이제 그 본 게임에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뭐 서울대 다음으로 선호하는 데가 연대. 그죠? 연세대학교는 연대, 원주나 서울 본 게임이나 등급컷은 다 똑같아. 등급컷 다 똑같다. 야, 작년에 그 연대 논술이요. 논술 전형이 등급컷이 되니까 아이들이 30% 이제 30% 뿐이 안 남아. 70%가 빠져나가. 10명에서 등급값 맞추니까 3명 뿐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의과대학에서 등급값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계속 내가 반복합니다.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이나 어때요? 수능에 몰빵해라 이거야. 수능에 몰빵을 해야지 의대를 간다. 보통 활동 우수자 전형 일반 논술 요것도 마찬가지. 정원수가 조금 많죠? 많이 늘었다. 연대가 40명. 아이고, 많이 뽑네. 중앙대 다음으로 많이 뽑네. 논술도. 중앙대가 50명인가 뽑아. 그러니까 중앙대 다음으로 많이 뽑습니다. 연대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적으로 해서 연대가 이게 이제 12명 뽑고 또 면접형이 있어요. 연대가. 면접형, 그래서 면접형이 지금 기록이 안 되는데 10명 뽑아. 이렇게 뽑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적으로 작년에 평균이 1.01. 합격자 평균이 1.01이야. 거의 뭐 1.00. 뭐 내신 귀신들이지. 그죠? 거의 뭐 그렇게 됩니다. 특히 자연계에서 1.01이야. 야, 이건 무시무시하네. 내신을 위해서 타고났네. 등급값도 되고. 그죠? 자, 그런 애들 연대 간다. 또 비교값도 좋고.
연대 원주를 보겠습니다. 뭐 연대 원주도 여러분들 아주 뭐 좋죠. 그 연대 원주 같은 경우 일반 논술을 지원하라고 제가 많이 그럽니다. 그럼 경쟁률이 등급 맞는 순간 경쟁률이 거의 뭐 확 줄어들어요. 이거는 거의 뭐 10%뿐이 안 남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10명이 전 9명이 떨어져 나가 등급까지 되는 순간. 그죠? 자,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일반 논술 많이 뽑아. 28명 뽑습니다. 학생부 교과 쪽은요. 17명. 학교생활 우수인자 17명. 이렇게 뽑는다. 전부 다 등급까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남대로 볼까? 이 영남대는요. 사실 제가 그래요. 엄마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의대를 보내는 우리 학부형들은 특히 어머니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뭐 보면 어떤 뭐 저보다 더 잘 알아. 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 3년 내내 공부를 한 거야. 애 의대 보내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두루두루 이제 영남대를 저한테 물어보는 학부형이 있어. 이분들은 내공이 있는 거야. 야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 영남대까지 가냐 이거야. 어? 뭐 고신대 영남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찾아서 분석한다. 내공이 굉장히 깊으신 학부형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영남대가요. 이 면접형이 있지. 이거 10명 뽑아. 이 10배수야. 10배수인데 10명을 뽑아. 10명. 10명 등급에서 이제 일반적인 등급이야. 야, 이 10배수 많이 뽑는 이유가 뭐냐, 영남대가. 이렇게 뽑아야지만 등급카드를 이게 한 3배수, 5배수를 뽑아봐봐. 이게 먼저 선발을 하잖아. 그러니까 10명을 뽑았는데 봐봐. 야 등급카드 안 돼. 30명을 뽑았는데 전부 다 25명이 안 돼버리는 거야. 이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넉넉하게 뽑는다. 넉넉하게. 그럼 이런 대학들은 어떠냐. 10배수 안에 들기는 그래도 수월하죠. 작년에도 저한테 온 친구들 보니까는 보통 영남대 작년에 이제 저한테 합격자들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영남대는요. 이게 굉장히 암울하다. 이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학교에 전화 입학처에.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래.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어떻게 해. 뭐 있어야지 알아서 하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암울합니다. 준비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에도 영남대 기출문제들 아이들이 했던 애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공개 안 되는 대학생은 제가요. 바로 그날. 야, 뭐 나왔냐? 물어봅니다. 왜? 이게 며칠 지나면 애들이 또 잊어버려. 좀 며칠 지나면 충성도가 낮아져. 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이놈들이. 지들 논으라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제가 이제 훈련을 좀 시킵니다. 시키니까 합격률이 높더라고. 뭐 이렇게 된다. 영남대. 자, 그 다음에 울산대. 이 문제에 울산대가 나오네. 하, 울산대 정말 징그럽다. 울산대. 그 옛날에는 이게 영재고 애들만 갔어요. 이게 문제가 아주 징그럽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요. 우리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옛날에 막 나왔어. 뭐 대학교 2학년 수학 문제 나오고, 뭐 대학교 과정이 나오고, 지금도 영어 제시문하고 의학 논술이 나옵니다. 울산대는 이제 의학 논술. 보통 의학 논술하고 영어 면접,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 그래서 울산대는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돼. 울산대는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 대학은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험 장소는 서울입니다. 울산 아니에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험 봅니다. 그 다음 울산대는 울산을 안 내려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업하더라고.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볼까? 우리가 무슨 대학 있나? 여기서는 영남대, 울산대가 원광대, 을지대, 우리 이대가 있네. 이대. 이대부터 하자. 이대. 자, 이화여대. 이 대학은요. 이제 우리 여학생들 뭐 이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 그 의대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은. 그죠? 남학생들 지원 안 하잖아. 또 몇 대니까. 혜택 받았다. 이거 어디 갔냐. 논술로 10명 뽑지. 학종으로도 10명 아니야? 이거는 10명을 알고 있는데. 10명 맞네. 이거는 뭐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뭐 정원이 정해지지 않았대. 뭐 대충 10명 그 정도에서 나오겠지. 이게 학종이 4배수야.
뭐 등급값은 내가 얘기한 보편적인 등급값이다. 근데 이대는요, 이게 논술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너무 쉬워, 이게. 아씨야, 너무 쉬워. 작년에 평균이 98.4? 98.5. 평균이 그래, 평균이. 그럼 여기서 구분하는 게 별로 하기가 쉽지 않지. 웬만하면 거의 99, 뭐, 90, 그 정도야. 그래서 이화여대는요,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논술할 때 어떠냐, 내신하고 논술 같이 반영하잖아. 비율이, 그죠? 4대 6, 뭐 7대 3, 뭐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대는 어떠냐면요, 여러분들이 내신에 1점대가 나와야 돼, 1점대. 이게 2점대 나오면은, 이 봐, 논술에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등급까지 맞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 내신 갖고 갈라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대는 내신 1점대를 많이 집어넣으라 그래. 그래서 특목고에들 이대 쓰지 말라 그래, 내가. 그다음 미래 인재 특기자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한 인재대. 인재대가 왜 착하다 그러냐? 아, 문제를 공개한다. 인하대도 착해. 인하대 굉장히 착하다. 문제 계속해서 공개. 아주 착한 대학. 인재대, 인하대.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제가 또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본 강의에서. 그 인재대, 인하대 요 정도. 근데 인재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등급과 적용이 안 되지. 이건 뭐 경쟁이 빡세지, 빡세. 그렇게 된다. 그다음 인하대가 나온다. 요것도 어떠냐? 학생부 종합도 이것도 빡세지. 이렇게 되고, 교과 있고, 교과는 등급까지 적용되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대로서 이제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가 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또 중앙대가 나오네, 중앙대. 논술로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이 중앙대다. 50명이나 뽑는다. 그래서 중앙대, 일단 등급값은 4개 합 5. 4개 합 5. 보편적인 이제 등급값이지. 그러니까 등급값을 맞는 순간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반에 반토막 난다 그러지. 여기 하는 거야, 여기. 그렇게 가면 된다. 그 다음 다빈치형 그래가지고 이제 요쪽으로 해서 이제 다빈치형은 이게 안, 적용이 안 돼, 등급값이. 그러니까 다빈치형 같은 경우는 어떠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목고 아이들 많이 선호합니다. 특목고야. 이제 우리 이제 중앙대학교 합격자들 통계를 보면요, 일반 공부 거의 특목고야. 이렇게 된다. 여러분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올라가 볼까, 어떤 대학이 나오냐?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가 나오네. 자,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한양대가 수도권 의대로서 이제 마지막, 그지? 한양대, 한양대가. 한양대학이 수도권 의대로서 이제 학생부 종합이 있다. 학생부 종합 쪽으로 32명을 뽑아. 32명.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급 아무것도 적용 안 돼. 논술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지, 10명. 아마 이게 지금 논술이 박 터질 것 같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논술 하나만 봐. 제가 장담하건데 한양대학교 논술이요, 뭐 수백 대일 나오겠죠. 이거는 뭐 예측이 가능해. 심하면 신기록 세울 것 같아. 한양대는 이거 신기록 세우려고 이러는 것 같아. 장치가, 신기록 세우기 위한 장치가 쫙 펼쳐졌어, 그죠? 아무것도 없어. 수학만 봐. 수학 잘한 놈들 어떠니? 아, 잘한 놈들이 아니지. 잘하는 학생들. 아마 대때같이 달려든다, 그죠? 수학 좀 하네, 그런 친구들. 그 수학 하나만 보는 거야. 정말 수학 천재다 스스로 자발한 친구들 여기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률은 수박 대 수백 대이 되고, 모르면 모르도 한양대학교 논술이 입시 역사, 우리 수업 역사에서 경쟁률이 갈아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몇 대까지 올라가나 나 굉장히 기대가 돼. 한양대 논술이 과연 경쟁률이 얼마나 올라갈까. 응? 근데 여러분들 합격자는 나오잖아. 10명 뽑잖아. 수학을 그냥 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라고 자부하는 친구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한양대는. 자, 그 다음 착한 한림대. 왜 내가 착하다 그래? 문제를 공개한단 말이야.
문제를 공개하니까 너무나 착하잖아. 아, 이런 대학들 씨 뭐냐. 문제 자체를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복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합격자도 뭐 충남대 간다. 뭐 뭐로 하냐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림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영예 합의사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일단 면접이 중요하죠. 면접이 중요하고 요거는 면접에서 또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어요.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요. 이제 본 강좌부터 지금 OT야.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제 돈 내고 들어야지, 그치? 그때 이제 의대 면접에 대해서 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거야. 응?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 책에 있는 어떤 신층 면접, 뭐,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강의, 제책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게 면접이잖아. 면접이다니까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결국은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 그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논술과 면접은요, 공통점이 어떤 거야? 하나는 글로서, 하나는 말로서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면접이 논술보다 몇 배는 더 어렵다고 해. 이거는 말뿐 아니야. 말의 전달 능력, 목소리, 태도, 분위기, 뭐 다 평가가 되잖아. 하다못해 인사하는 것까지. 추가 질문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말하기.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 교재에서 그런 거는 일일이 훈련하기 힘들잖아.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 난 기출문제들 같이 한번 해설을 하면서 거기에 공통적인 맥을 찾아서 아, 의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죠? 제 제목처럼. 제목이 약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응하자. 그죠? 그 이렇게라는.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많은 준비했습니다. 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